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어제 경우는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분명장 초반만 해도 상승을 이어갔던 분위기는 파월의 한마디로 인해서 바로 뒤바뀌면서 결국 S&P 500은 이렇게 409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장이 상승을 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 정보의 경우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렸던 분석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 여기 하얀색 부분인 Implied Volatility가 고작 26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발표가 되고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리면서 하락해봤자 그 높이가 2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드라이브업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실제로 25bps라는 결과치가 나왔을 때 시장은 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고 기자회견 중에 상승이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상승의 방향을 완전 바꾼 데에는 파월의 강력한 발언 한마디가 있었는데, 파월은 FOMC's inflation outlook doesn't support rate cuts이라고 말하면서 피벗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억눌렀습니다. 여기 금리 전망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은 2023년 9월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 1월까지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50% 이상이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실제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강한지라 피벗은 고려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이 시작한 것입니다. 연준이 언급한 부분을 차근차근 알아보면요, 사실 제가 일전에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에서 업데이트를 드린 정보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업률 부분으로 최근 발표된 잡 오프닝의 수치를 이렇게 실업자들의 숫자로 나누면은 한 명의 실업자당 몇배 정도의 일자리에 실업자들이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준이랑 파월은 1.6배라고 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는 제가 미리 FOMC 회의 이전에 1.64배 정도가 나왔다고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아직 코로나 때 수준인 1.25배 대비해서 한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여러 매크로 데이터들인데요. 어제 발표된 ISM 서비스 인덱스는 이렇게 51.9가 나오면서 컨센서스인 51.8, 그리고 지난번 수치였던 51.2의 수치 이상을 상회하였고요. ISM Services Price Paid Index는 59.6이 나오면서 지난번 수치인 59.5를 상회하였고, Manufacturing 부분에 있어서 ISM Price Paid Index는 53.2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강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GDP 또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Nominal GDP는 7%이고, Nominal GDP에서 이러한 Real Growth 부분을 빼면은 대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것은 5.3%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GDP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1995년 대비 너무나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2%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3월 달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으로 옵션 전략을 연계해서 탄탄성 정보를 공유드린 영상으로 쇼피 파일을 상으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공유드렸습니다. 3월 27일 기준 50달러에 5월 19일 콜옵션의 양이 이렇게 무려 7,551개어치가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스크 프라이스가 2.53달러인 만큼 50달러를 기준으로 콜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득을 보려면은 주가가 52.53달러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하므로 쇼피파이는 5월 19일 안에 52.53달러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저평가인 것을 확인했고요. 게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45.59달러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 쉬운 상태라고 또한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쇼피파이는 프리장에 있어서 약19% 정도가 오르면서 55달러 이상을 갱신하게 된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9일 옵션 만기일 이전 52달러 이상을 갱신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콜옵션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게 된 상태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콜옵션 세력들을 따라가서 쇼피파이를 매수하신 분들 또한 19%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좋은 시세차익을 낼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저희 경우는 이렇게 단타성 정보라고 말씀드린 만큼 매도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콜옵션이 연계된 전략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멤버십 분들이 사전적으로 좋은 위치에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의 투자를 이행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고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정보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사전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정보로 연준장 파월과 한때 부의장이었던 브레이너드의 입장 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너드는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했고요. 연준장 파월은 금리를 생각보다 너무 적게 올리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더 걱정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가 떠난 마당에 금리를 생각보다 덜 올림에 따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고정적으로 머물고 장기화된다는 부분에 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자세는 이번 FOMC 회의 때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경우는 사실 2022년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렸고요. 여기 2023년 1월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며 오른다고 할지언정 베어 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면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 이렇게 2년 국채금리라던가 10년 국채금리 경우는 은행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를 준비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금리 동결을 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다음에야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 중 그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도 주식시장에 좋을 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치 5개월에 걸쳐서 저는 현금을 꾸준히 모아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라면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금을 제법 모아서 악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몇 번 상승을 하는 동안 기가 막히게 바닥을 잡아서 기가 막히게 파는 등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돈을 벌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어 마켓 랠리를 몇 번 보여준다고 해서 저희 경우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현금을 모아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S&P500의 주가는 이렇게 4078로 다시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과 멤버십 분들께도 꾸준히 리마인드를 드렸습니다만 CTA는 이렇게 S&P500에 있어서 매수를 100% 전부 다 끝냈고요. 4096 아래로 S&P500이 잡히면은 그때부터 매도한다는 내부자 정보 등 또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4096 아래이기 때문에 CTA 세력은 무차별적인 매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도 꾸준히 현금 매집을 하였고요. 앞으로의 하락이 있어서 대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